부작위 유발 확인 소송의 심리와 기소용인데 이것도 사례로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지만 결론을 알아두셔야 돼요. 부작위의 심리 범위가 부작위만이냐 또는 신청에 대한 부작위만이냐 또는 신청에 대한 특정 처분 의무가 있는지까지 심리할 수 있느냐, 결론은 부작위만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절차적 심리설입니다. 즉 부작위라는 건 절차 개시를 하지 않은 건데 그런 절차 개시를 하지 않은 그런 부작위 자체의 위법성만 심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절차적 심리설이에요. 실제적 심리설은 부작위 자체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신청에 따른 특정 처분 의무까지 심리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취하면 의무행 수송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기속력의 범위는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면 그러면 절차 개시 의무까지만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에 실제적 심리설을 취하면 특정 처분 의무설로 연결이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쟁점이니까 결론만 알아두십니다.